벌써 가고 싶으시죠? 네. 우와. 오. 정도 색깔과. 어? 와. 저는 한 20번을 넘게 그 지역만 한 20번을 넘게. 아, 근데 한 세네 번 가면. 아, 근데 아는 재미가 있지. 결혼하고 본가보다 많이 갔던 수로 했다. 아, 형 거의 현지인이에요. 야, 스프로크 잘하냐?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아, 진짜 안 좋아하네. 다 알아, 다 안다니까요. 한국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왔다 간 지역이긴 한데 보통은 이제 여행사라든지 알려진 맞아 우리나라도 어, 외국 분들 오시면 우리가 그거 보면 진짜 무슨 맛 나오잖아요. 맞아. 영동 엄청 맞아. 맞아. 맛집 그게 맛집이 아니잖아. 그럼 맞아요. 그런데 아 이거 저기 뭐야 오다가 파타야라 그래서 잠깐 이래서 잘못해. 여행을 책으로 배우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배워야 내가 가르쳐줄게. 내 단골집이거든? 여기도 다 단골이라 다 얼굴을 다 알아. 아는 사람만 아는. 요즘 뜨는 데거든. 든든합니다. 아이 걱정하지 말게. 아이 걱정하지 말게. 근데 그나저나 종혁이가 받았나? 뭐요? 왜요? 제가 여권을 놓고 왔대. 어? 어머! 와. 여권을 놓고 왔대. 그렇게 우와. 멋있게 들어오더니 여권 두고 오신 거예요? 아, 그 전주에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어떡하냐. 그거 안 갔더라고. 야, 재호가 들어가라 뭐. 여권 아, 나 여권 오고 있어. 아, 여권하고 안 치면 왜 따로 다녀. 많이 다녔나요? 언니 먼저 도착했네요. 왜 오지? 일단은 할 수 있어. 아, 이거 주민등록증으로 가면 안 돼? 아, 진짜 처음이네요. 주민등록증으로. 진짜 지금쯤 출발했어야 되는데. 야, 어디 갔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좋아지면 된다고.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집이 또 일산이라 인천에는 가까웠어. KBS